자, 이번에는 뉴메리컬 인테그레이션과 distributive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수치적으로 적분하는 것과 미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패키지를 사용해서 적분하는 방법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그 파이썬에 이러한 알고리즘을 모아놓은 그런 패키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scifi란 패키지입니다. 여기 다큐멘테이션 링크를 따라가 보면 적분에 대한 튜토리얼들이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자세한 내용을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주로 다룰 내용은 쿼드라는 펑션인데, 얘는 Adaptive Quadrature Integration을 하는 그런 펑션이에요. 그 예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는 쿼드팩이라는 그 포트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걸 사용해서 적분을 하는 거고요. 굉장히 이피션트하지만 한계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가장 쉽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더블 인테그레이션, 트리플 인테그레이션, 그 다음에 뭐 N개의 인테그레이션이 있는 그런 멀티플 인테그레이션의 경우 이러한 펑션들을 쓸 수가 있고요. 다 scifi integrate 밑에 있는 그런 펑션들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Fixed Quadrature, 그 다음에 Quadrature.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울 가우시안 쿼드러처를 이용하는 방법들이고, 럼버그 인테그레이션, 이건 애답티브 인테그레이션인데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심플하면서도 실패 확률이 적은 걸로,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죠. 트라페조이달하고 심슨 룰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 이 쿼드 함수를 사용해서 적분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기본적인 문법은 이래요. 여러분이 펑션을 정의를 해야 되고요. 펑션을 정의를 해서 맨첫 번째 이제 펑션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a, b는 a에서 b까지 인테그레이션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args는 이 펑션이 물론 x라는 그런 변수를 받아들일 테고요. 다른 파라미터도 받아들일 수가 있을 텐데, 그 다른 파라미터를 넘겨주고자 할때이 args를 통해서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limit은 adaptive integration을 할때뭐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가우시안 integration을 할때 또는 또 다른 integration 할때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이 adaptive grid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얼마나 할 것이냐, 그러니까 몇번 이터레이션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한계를 설정하는 거고요. 기본으로 50번이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full output은 이제 integration의 full output, 뭐 그런 내용인데, 자세한 거는 이 링크를 따라가면 있어요. 이 링크를 보게 되면 이제 구체적 설명들이 나와요. 이제 기본적인 문법들이고, 링크를 굳이 따라가지 않더라도 구글에 뭐 scifi quad 이렇게 넣으면 아마 요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AB, 그다음에 function, 그다음에 args, tuple 타입으로 들어가고요. full output 뭐요 정도 알아두면 될것 같고, 대부분의 경우 이 limit은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50번인데 아까 말했듯이 adaptive 알고리즘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많이 잘라가면서 할 것이냐, 그거죠. 자, 이 쿼드라는 펑션이 구현하는 알고리즘은 뭐냐면 가우스 크론로드 쿼드러처라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언급을 하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 가우시안 쿼드러처 방법이고요. 그걸 좀 확장해서 에러를 에스티메이트 할수 있게 해준 방법입니다. 그거를 이제 아답티브 알고리즘이랑 결합을 한 거고요. 상당히 잘 돼요. 굉장히 빨리 스무스 펑션에 대한 인테그레이션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쿼드라는 루틴을 실행을 시켰을 때두 가지의 그 아웃풋을 주게 되는데, 첫 번째는 리졸트하고 그 다음엔 absolute error의 그 측정 값이에요. 내가 측정 값이라고 말하는 거는 정확히 에러를 계산하는 건 아니고 에러가 이 정도 되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에러를 계산을 하려면 정확한 인테그레이션 값을 알아야 되죠, 그죠? 근데 정확한 인테그레이션 값을 알면 굳이 이걸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뉴메리컬하게
에러가 이 정도 될 거니 측정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구현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해서 다음에 가장 간단한 이그잼플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간단해서 굳이 내가 치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필요한 게이 사이파이 인테그레이트 밑에 있는 쿼드라는 함수를 펑션을 임포트를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from scipy.integrate 한 다음에 import 쿼드로 불러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줄은 x제곱 함수를 람다 expression을 사용해서 define하는 그런 루틴이죠. 그래서 x2는 람다 x하고 x제곱 이렇게 하면 x를 넣었을 때 x제곱이 오는 그런 펑션을 x2에다 만들어 주게 되죠. 그 다음에 0에서 4까지 이제 인테그레이션 해라 라는 게이 루틴이고요. 자, 이 루틴이 아웃풋을 주는 게이어그 튜플이에요. 튜플 안에 원소가 이제 리졸트하고 에러 에스티메이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리졸트하고 에러를 찍어 보면 대략 이런 식으로 값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 스무스한 펑션에 대해서는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코드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코드를 쓰지 못하는 경우는 이 함수가 뭔가 발산한다 그런 경우, 그때는 뭔가 우리가 특별한 작업들을 해서 그 발산을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가 numerical data다. 이 코드라는 함수 쓸때이 펑션은 모든 값에 대해서 펑션을 evaluate를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고 디스크리트한 데이터셋이 있다.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알고리즘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하여간 이 뭔가 노이즈가 또 있고 할 때는 코드라는 함수가 잘 작동을 안 하고요. 그때는 심슨 룰이나 그다음에 트라페조이드 같은 단순한 룰들이 더잘 작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스무스한 펑션을 다루고 그 펑션을 이밸류에이트를 다 모든 값에 대해서 잘할수 있다. 그럴 때는 코드를 쓰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중 적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역시 코드를 사이파이 인테그레이트로부터 임포트를 해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펑션을 잘 정의를 해야 되는데 맨 위에 펑션은 안에 인테그랜드를 설정을 한 거죠. t랑 n이랑 x가 들어가서 이 인테그랜드를 불러와라 그런 거고요. 반드시 이 함수 같은 게 np 밑에 있는 exponential 이런 걸 불러와야 돼요. math 모듈에도 exponential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불러오면 안 돼요. 왜냐? numpy array가 이 코드나 scipy 밑에 있는 그 루틴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numpy array를 받아들여서 numpy array로 뱉어낼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numpy 밑에 있는 exponential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x에 이를테면 어떤 numpy array가 들어왔을 때 그걸 다 element wise operation을 통해서 exponential이 취해진 array를 만들어 주게 되죠. 아무튼 numpy array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맨 안에 있는 인테그랜드를 여기서 정의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안에 적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분을 차례차례 해주는 거죠. 안에 적분 먼저 하고 그 다음 바깥 적분을 하겠다. 그런 스트래티지예요. 자, 그래서 이 안에 적분을 먼저 해줍시다. 이제 func가 들어가고 펑션 선언한 거 integrand가 들어가고 그걸 1부터 무한대까지 해주겠다. 자, 1부터 무한대인데 무한대가 이미 numpy 밑에 정의가 돼 있어요. 그게 np.inf고요. 여기서 언급은 안 했지만 numpy는 항상 import를 해야 됩니다. np로 import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integration 하는 variable 말고 다른 것들은 전부 파라미터니까 그거를 넘겨줘야 될 텐데, 그래서 args 옵션에다가 튜플을 줘서 넘겨주게 되죠.
그러면 펑션에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변수 t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nx는 파라미터로서 여기서 처리가 되겠죠. 그 파라미터를 nx라고 이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return 값에 이 0은 왜 붙이냐? 자, 이 quad라는 함수가 아웃풋을 내는 게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result가 있고 그다음에 error estimate가 있죠. 그죠? 그게 튜플 타입으로 나오는 거고 우리는 result만 필요하니까 이제 첫 번째 원소를 return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엘리먼트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given nx에 대해서 이 안에 t 인테그레이션이 수행이 되었죠. 그걸 해주는 펑션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인테그레이션을 진짜 쿼드를 불러서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바깥에 인테그레이션을 수행해 주기 위해서 안쪽을 이제 그 함수로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손쉽게 람다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정의를 하였죠. 자, x를 넣었을 때 이 안에께 evaluate가 되도록 하는 거죠. 이 n은 여기서는 이제 3으로 놨어요. 그래서 x를 불렀을 때 이제 n에 3을 넣고 이걸 적분을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3,x,exp,int를 불러주면 그 안에 적분이 처리가 되는 거고 그걸 이제 x에 대해서 0부터 inf까지 해라.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왜 exp int 3,x를 바로 쓰면 안 되냐? 그건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아규먼트가 반드시 integration variable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x가 integration variable이니까 그거를 또 다른 function으로 겉을 쏴줌으로써 그 integration 하는 variable이 뭔지 확실하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을 보면은 3분의 1이 나오고 이제 에러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를 알수 있게 돼요. 자, 상당히 무식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적분을 차례차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멀티플 인테그레이션을 처리를 해주는 nquad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nquad를 임포트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integrand를 이제 func라는 함수로 선언을 하였는데 여기 t하고 xn을 받아서 이 integrand를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예요. 아까랑 똑같죠. 그렇죠? 자, 이 nquad는 n-dimensional integration을 한 번에 해주는 거니까 이제 range를 지정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 tx 순서대로예요. 그러니까 func에 t가 먼저 나왔으니까 여기 t가 먼저 나왔으니까 t의 범위가 먼저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이제 나머지 n은 이제 args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범위를 지정해 줄때 이거는 이제 range의 튜플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리스트를 했는데 튜플이라도 됩니다. 어쨌든 이 리스트를 만들고요. 그 안에 이제 range의 튜플 또는 리스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부터 infinite 그게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고 0부터 infinite 그게 또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고 그걸 묶어서 리스트로 묶어서 이제 여기 넘겨주면 되는 것이죠. 자, 순서를 조심해야 돼요. nquad 할 때는 이제 나오는 variable 순서로 이 바운드를 넣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실행을 해보면 아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이중적분을 해주는 더블 쿼드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nquad도 있고 이제 더블 쿼드도 있죠. 자, 더블 쿼드는 적분이 두 개인 경우만 쓸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짝 문법이 아까랑은 좀 달라요. 일단 txn 이 인테그랜드를 정의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랜드를 정의를 했고요. 이제 더블 쿼드를 불러서 인테그레이션 레인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바깥쪽 인테그레이션을 먼저 정의를 했어요. 바깥쪽 인테그레이션 레인지를 먼저 주고 그 다음 안쪽 인테그레이션 레인지를 주게 됩니다. 순서가 반대죠. 펑크에서는 지금 안쪽 인테그랜드를
그러니까 안쪽 인테그레이션 variable을 먼저 썼어요. 그 다음에 바깥쪽 인테그레이션 variable을 썼고, 이게 t고 바깥쪽이 x죠. 그런데 더블 쿼드에서는 이 순서를 바꿔서 range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range가 outer integration range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안쪽 integration range가 나중에 나와야 됩니다. 순서를 조심해서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약간 non-trivial한 example 하나를 보도록 하죠. 아까는 그냥 정적분이었어요. 단지 적분을 두 번 해주는 그런 거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안쪽 적분의 range에 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깥쪽 인테그레이션 변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xy를 이 경우 적분을 하는데, x를 0부터 2 빼기 2y까지 적분을 하고, 그걸 y에 대해서 0부터 2분의 1까지 적분을 해라 하는 그런 example이에요. 자, 이게 더블 쿼드로 할 때랑 n 쿼드로 할 때랑 구현이 살짝 달라요. 자, 더블 쿼드로 할 때는 일단 뭐 인테그랜드를 넣어줘야 될 거고요. x하고 y를 받아들여서 xy를 뱉어내는 그런 함수의 람다 익스프레션이죠. 그걸로 심플하게 정의를 하면 될 테고. 자, 그 다음 아우터 인테그레이션의 레인지가 나와야 되죠. 더블 쿼드니까. 그게 0에서 2분의 1까지, 0.5까지고. 그 다음 이 안쪽 인테그레이션의 레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함수로서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x라는 건 사실 y고요. 자, 뭐가 들어가든지 이제 0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2x까지 적분해라 하는 함수를 또 레인지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x로 써놓은 거는 진짜 x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펑션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더블 인테그레이션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n 쿼드를 사용해서 똑같은 거를 할 때는 자, 다음과 같이 하면 돼요. 이때는 이제 바운드를 순서대로 써주면 되죠. 이게 좀 더 직관적이기는 할 것 같아요. 자, x, y가 있는데 x 곱하기 y를 뱉어내라. 이 함수 정의하는 거는 위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운드에 리스트를 적어주면 되죠. 그렇죠? 자, x가 먼저 나왔으니까 x의 바운드를 먼저 써주면 되겠죠. x의 바운드는 0부터 1 빼기 2y까지예요. 그걸 여기다가 바로 쓸 수가 없으니까 이 바운드라는 펑션을 만들어서 그 펑션을 바운드로 집어넣어 준 거죠. 그 펑션은 y가 들어갔을 때 이 바운드를 설정을 해주는 거죠. y가 주어졌을 때 바운드는 0에서 1 빼기 2y까지니까 그걸 리스트로 만들어서 여기로 보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y의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되죠. 0에서 2분의 1까지. 그쵸? 그래서 이 더블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거는 이제 더블 쿼드를 쓰는 방법과 n 쿼드를 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적분 범위에 변수가 들어갈 때는 어떤 게 더 쉬운지 이제 여러분이 보고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헷갈리지 않기에는 이 n 쿼드가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 람다 익스프레션 쓰는 거를 연습을 잘 해두세요. 람다 익스프레션 씀으로써 함수를 뭐 따로 디파인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거를 일단 여러분이 한번 다 실습을 해보기를 바랍니다.